천천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책이긴 한데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 조금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쉽게 금방금방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메타 프로그래밍 관련 책에서 첫 구절이 요거 메타 프로그래밍 코드 쓰지 마라 하는 거예요. Don't use macro입니다. 그만큼 매크로는 잘못 쓰면 아주 여러 가지로 보는 사람 본인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코딩이라서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내부 구조 엘릭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부 구조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걸 선택적으로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써야 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릭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엘릭스의 각종 코드들이 다 메타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진 않는다 하더라도 남이 써둔 것, 특히 이걸 메타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은 엘릭스의 코어 개발자들, 그죠? 엘릭스의 핵심 개발자들이 이걸 많이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뭔가요? 피닉스에서 봤던 거죠? 피닉스 get 라우트 모듈이죠. 그죠? 요게 다 매크로입니다. 그리고 요 데프 모듈이라든가 유즈라든가 요것도 다 매크로예요. 엘릭스 코드라기보다는 엘릭스 코드를 만들어내는 엘릭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메타 프로그래밍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걸 엘릭스 코드를 만들어내는 펑션을 만들어내는 펑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영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그것과는 좀 달라요. 달라서 뭐가 다른지 그것들 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제가 하나 있죠. 데프 모듈 FSM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이게 어디 소리 쓰던 내용이냐니까 액터, 그죠? 액터 코드 우리 공부할 때 쓰던 거 내용들이에요.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별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매크로 EXS라고 하는 파일만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죠. Def module FSM 돼 있고 FSM이라고 해서 하나의 리스트 있죠. 그런 다음에 for 문장입니다. 포 문장인데 이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포 해서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엘릭스의 comprehension 그리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예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state는 처음에 learning, action은 pause, next state는 paused, 그죠? 이렇게 담아서 그런 다음에 뭘 만들어내느냐니까 이렇게 펑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def에서 unquoted 리턴되는 게 펑션이 리턴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펑션을 만들어내는 comprehension입니다. generating function. 그죠? 이 펑션의 이름이 보니까 unquoted에서 action이 들어가 있어요. action. 처음에 pose라고 하는 액션이 여기 들어와서 펑션 네임. 펑션 네임은 이겁니다. 아톰이에요. 그래서 펑션 네임 equal atom. 펑션 네임 is atom입니다. 그래서 이 atom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펑션 네임이 pose라고 하는 펑션 네임 펑션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def에서 처음에 pose 되고 다음에 아규먼트는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러닝이잖아요. 러닝 마찬가지. 그래서 이 러닝은 지금 뭐예요? 얘도 아톰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아톰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죠. 리스트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처음에 들어가죠. 포즈 그리고 다음에 바디입니다. 바디는 두 해서 뭐 되겠죠? 두가 되는데. 이 뭐예요? 여기서 do도 마찬가지 unquote에서 next state입니다. next state가 posed죠. 그죠? 그래서 return 되는 것은 posed를 return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첫 번째 펑션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 만들어지죠. 두 번째는 learning stop
stopped입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function name은 stop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것은 또 마찬가지 learning이네요. learning이고 다음에 얘는 stopped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만들어지는 function은 resume이 되고. 그죠? 들어가는 거는 posed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learning이 그래서 세 개의 펑션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요 한 줄로서 요 한 줄로 세 개의 펑션을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는 컴파일 타임 컴파일할 때 요것들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엘릭스 엔진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딱 보고 컴파일하는 시점에 이 세 개의 펑션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런타임에서는 요 펑션들을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이라고 해서 펑션을 또 하나 만들어 두고 있죠. 이니셜 얘가 리턴하는 것은 러닝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걸 이제 우리가 IX 매크로 그냥 매크로가 아니고 립 디렉토리죠. 립 디렉토리의 매크로 EXS 이렇게 컴파일을 하면은 지금 컴파일이 됐어요. 컴파일이 되었으니까 이미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만들어졌어요. 이 세 개의 펑션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IO inspect에서 IO inspect에서 처음에 unquote action 언코트 액션을 할까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요것들 액션들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이게 언코트 액션이 여기 들어와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동작이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한데 예.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매크로 예, 컴파일 에러가 떴네요. 요거 어떻게 출력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바로는 안 되네. 자, 다시 IX로 들어와서 그런 다음에 내용을 볼까요? 처음에 FSM의 이니셜을 호출하죠. FSM의 이니셜 호출하면 뭔가 리턴되는 값이 있겠죠? 먼저 import FSM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거죠. FSM 이니셜 하니까 러닝이 리턴되고 있죠. 그죠? 두 번째 마찬가지. FM 이니셜에서 FM 포즈를 호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포즈가 되는 거죠. 처음에 FM 이니셜이 리턴하는 값이 러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러닝을 FSM의 포즈라고 하는 펑션에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즈라고 하는 펑션에 러닝이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리턴되는 값이 pose가 리턴돼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쓰여 있는 여기 코드로는 요 pose라는 펑션이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러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매크로가 컴파일되는 시점에 이런 펑션들이 이 코드로부터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unquote를 쓰고 있는데 unquote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한번 더 pose 요렇게 하면은 에러가 뜨죠. 왜냐니까 여기서 pose가 리턴하는 것은 posed이잖아요. posed를 리턴하는 여기 뭐예요? 여기 posed가 들어가는 pose 펑션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패턴 매칭이 안 되니까 에러가 뜨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 드린 내용이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온다 라고 하시면은 이전에 제가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해 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267번부터 271번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매크로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펑션을 만들 때 가장 잘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매크로라는 점, 그죠? 그 점하고 자 그리고 예, 그 내용이고 컴파일레이션 프로세서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엘릭스 소스 코드 우리가 작성한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를
파싱, 이니셜 파싱을 해서 AST1 단계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익스펜션 단계에서 또 익스펜디드 SAST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AST를 두 분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트 코드를 도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니셜 파싱을 먼저 하고 그래서 AST를 한번 처음에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익스펜션을 한단 말이에요. 요게 어떤 의미인지 요걸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이번 장이 아니라 아마 다음 장에서 요 두 단계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 개괄적으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AST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개념 요걸 좀 봐야 돼요. 요게 프래그먼트입니다. AST 그러니까 AST를 그냥 우리가 프래그먼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프래그먼트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요런 것들이 여러 개 합쳐져서 새로운 코드가 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건데 같이 한번 보죠. 먼저 코티더 그러니까 코드 이발 코티더 하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원위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과정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쿼터의 반대가 바로 코드 이발 코티더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코티더 맞죠? 그러면은 이 1 플러스 2 이 부분입니다. 1 플러스 2 이 부분이 이렇게 AST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 AST로부터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의 이런 1 더하기 2를 도출하는 것이 코드 이벨 코티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2가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3이 나와 있죠. 왜냐니까 1 더하기 2가 더 단순화된 표현이 3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베리에이션이 제일 단순한 형태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이에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자, A 플러스 B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A 플러스 B 하면 L가 떠죠 당연히. A도 없고 B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쿼트 두 A 플러스 B 하면 L가 안 뜹니다. 그죠? L은 안 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쿼터라고 하는 것은 AST를 만들어내기만 하지 그것이 어떤 건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안 틀린 것인지 판단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대로 그냥 만들어내는 뭘 주든 주는 대로 다 그냥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쿼터 2 해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걸 넣어주더라도 여기서부터도 또 이렇게 만들어져 나와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이만큼 통째로 해서 쿼터 2 해서 넣더라도 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뭐든지 던져주면은 뭐든지 AST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쿼터는 데이터를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툴이에요. 그 데이터가 옳은지 틀렸는지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니까 요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some expression 해서 요렇게 some expression could do a plus b 만들어졌죠. 이게 AST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위에서 뭘 했었나요? 위에 요것도 했었죠. 아니 요게 아니다. some 말고 그렇죠. 이대로 둘게요. 그냥 some expression 해서 이런 것을 만들고 다음에 bind expression 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bind expression 해서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블럭이에요. 블럭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왜냐니까 쿼터 두 다음에 이렇게 딸랑 한 줄만 있을 경우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 줄 이상이면 블럭이 되죠. 블럭이 되어서 이런 형식 그러니까 투플입니다.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투플이에요. 첫 번째 엘리먼트가 블러, 두 번째 엘리먼트가 요거, 세 번째 엘리먼트가 요거입니다. 그죠? 세 번째 엘리먼트도 자세히 보시면은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요만큼을 보시면은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투플로서 세 개의 엘리먼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가 어디까지냐 하니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렇죠? 세 개의 엘리먼트가 들어있는 투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세 개의 엘리먼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가 있고. 그죠? 근데 이 속을 보니까 또다시 세 개가 들어있죠. 투펄.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 A라는 것과 요 E를 매칭을 시켜 놨죠. 뭘로 매칭되느냐니까 이퀄로스 매칭이 돼 있습니다. 얘는 B라는 것과 B라는 아톰과 E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E로 이퀄로서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B 이퀄 E가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죠? 해보면 알겠죠? Quarter to B 이퀄 E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AS 프레그먼트라고 표현하느냐니까 이거 두 개를 expression 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Final expression 해서 Quarter to 해서 bind expression 얘 있잖아요. bind expression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만큼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sum expression 여기 있잖아요.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또 여기에 들어가요. 그죠? 그런 다음에 quarter 2를 했습니다. 그래서 final expression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니까 정확히 얘와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코드 익스프레션 그 프레그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얘는 A는 1이고 B는 2라는 게 주어졌죠. 그죠? 그리고 얘는 A 플러스 B를 하라는 의미죠. 라는 거예요. 우리가 A 플러스 B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뜨죠. A도 없고 B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AST로 만들어서 요런 AST와 요런 AST가 합쳐지게 되니까 합쳐지면은 요런 형태의 그러니까 합쳐져서 요거 전체가 하나의 뭐가 되느냐니까 마치 요거와 같아지는 거죠. Final Expression 2라고 할게요. 2 그러면 Quarter 2 해서 그냥 Quarter 2 해서 처음에 A는 1 1 그리고 B는 2이네요. 그리고 A 플러스 B 하고 엔더 이렇게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얘와 같다는 거지. 얘와. 그죠?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가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뭐 건너뛰기가 좀 안 맞는데 자세히 보시면 똑같습니다. 블럭. 그죠? 블럭이고 그리고 첫 번째 얘가 얘고 두 번째 얘가 얘고 세 번째 얘가 얘잖아요.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뭐라고 해야 되나? 요 AST 프레그먼트 두 개를 합쳐서 요런 조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만 떼서는 그것 자체가 동작하지 않는데 그걸 합쳐서 하나의 동작 가능한 코드를 도출해 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쓰는 것이 상당히 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딱 오죠. 벌써. 뭔가 이게 좀 복잡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펑션으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매크로 쓰게 되면은 뭔가가 좀 암호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매크로는 쓰지 마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릭스 개발팀들은 매크로를 무진장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요게 그러니까 매크로입니다. 그러면 언쿼트를 왜 썼느냐 라고 하는 거죠. 언쿼트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번에 파이널 익스프레션 이번에 세 번째로 하죠. 세 번째에서 언쿼트 두 해서 첫 번째는 bind expr 언쿼트를 안 쓴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sum expr 그리고 end 하면은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얘는 실행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죠. 그냥 얘를 variable로 간주로 해서 이 variable로서 얘로서 이걸 만들어내는 것. 첫 번째 bind expr이 얘고 아톰이죠.
그리고 중간에 비었고 세 번째 엘릭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컨텍스트라고 하는 건데 컨텍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를 좀 할 겁니다. 하고 그리고 썸 익스프레션은 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의 코드 프래그먼트, 이것의 코드 프래그먼트, 그리고 이것의 코드 프래그먼트가 있어서 그 세 개를 합치게 되면은 합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요 우리가 원했던 어떤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코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언코트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잘 보시면은 쿼트를 반대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쿼트를 반대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쿼트 두 해서 AST를 리턴할 거잖아요. 얘가 쿼트 두가 AST를 만들어서 리턴하는데 이 언코트로 돼 있는 이 부분은 그냥 건드리지 말고 여기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리턴할 때 같이 끼워 넣어서 리턴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bind expr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 있는 값이 요 값이잖아요. 요 밸류를 그대로 가져와서 얘를 다시 재차 쿼트로 만들지 말고 재차 여기서부터 이걸 다시 여기서 또 AST를 만들지 말고 이걸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나중에 쿼트 리턴할 때 같이 끼워서 리턴을 하라 이 말이죠. 그게 언쿼트입니다.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이걸 variable로 생각하시면 돼요. variable 이 variable에 들어있는 값 이 값이잖아요. 이값 그대로 리턴을 해라 이 말입니다. AST 형식으로. 그죠? 이게 언쿼트 역할이에요. 그래서 언쿼트는 쿼트의 반대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뭐 이해가 되시겠죠. 자, 보다 보면은 아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언쿼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들이 설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게 파이널 해서 지금 요 파이널 익스프레션 이 뭐죠? 여기죠. 파이널 익스프레션 이거잖아요. 여기 있는 코드 얘잖아요. 그렇죠? 얘를 그러니까 얘가 AST죠. AST인데 AST가 되기 전에 원래의 코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코드 이벨 코트 됩니다. 그렇죠? 얘를 딱 두드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 3은 1과 2를 합친 것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a 이퀄 1이고 얘는 b 이퀄 2가 되는 거죠. 이걸 다시 좀 더 돌려서 이런 형태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게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